안녕하세요. 행복을 척척 맞추는 타로뉴스 해미리조안 교수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또 여러분들께 매주 드리는 주간 타로 별자리별 운세 제가 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벌써 10월 이제 말일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마지막 주고 며칠부터 며칠이냐면 10월 26일에서 11월 1일까지가 됩니다. 자, 진짜 이제 두 달을 남겨놓고 이제 우리가 2022년의 끝자락으로 계절은 향하고 있어요. 자, 다음 주에는 다행히도 행성들의 각도가 그렇게 많이 형성되지 않아요. 아마 오늘도 제가 카드를 뽑는 지금이 굉장히 가을 하늘처럼 보이는 날이에요. 하늘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인데, 자, 그래서 다음 주는 아마 내내 이런 날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조금 오늘은 또 창감이 있어요. 창감이 있고, 자, 그래도 오곡백과가 이어가는 가을이죠. 그리고 맑은 하늘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자, 가을을 만끽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별일 없고 한 주가 잘 넘어가면 그냥 괜찮다고 우리가 보죠. 자,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별탈 없고 거기에다가 좋은 사람들과 많이 같이 하는 그런 한 주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바램을 안고 자, 별자리별 타로 운세 양자리부터 뽑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양자리부터 자, 양자리 분들 타로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컵사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 자, 컵사가 나왔는데 컵사는 자, 컵사가 나왔거든요. 자, 컵사는 컵사가 보게 되면 뭘 어디서 컵 하나가 나와서 이렇게 받아볼래 하고 권하는 모습인데, 여자분은 앉아서 하기 싫어라는 마음을 가진 카드가 컵사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약간 컵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것을 의미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뭘 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양자리 분들이, 원래는 양자리 분들은 활동적이고 뭔가를 추진력 있게 열심히 해 나가시는 분들인데, 이번 주에는 이상히 뭔가 하기 싫은 마음이 드는 한 주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한 목요일쯤 됐을 때 구름 속에서 나 혼자는 뭘 의미하냐면 긍정적인 일을 의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목요일쯤 됐을 때 어떤 제안을 받아봐도 좋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조금 상처를 받은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투자를 하든 안 그러면 돈을 받을 일이 있든 간에 약간 석연치 않은 감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는 사실은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뭔가 금전적인 면에서 좀 찜찜함 그런 것이 드는 카드가 이번 주 양자리 분들은 보이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성과 관련이 있어요. 여성의 퀸컵을 의미하게 되는데, 여성의 어떤 권한, 생각, 그리고 여성 엄마 이런 분과 관련이 있으면서 감정적인과 관련이 있는 카드가 직업운에 떴다. 그래서 여성이 이게 정말 우리 여자분들 구독자분들도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정말 괜찮을까라는 약간 생각을 할 수 있다. 뭐 집과 가정과 아이와 연관되면서 이게 이제 직업적인 면에서 정말 내 커리어 아니면 내 가정을 지키는 거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장점이냐 이런 생각을 아마 직업적으로 하실 것 같고 약간 직업적인 부분에 감정적인 생각이 드는 한 주다 이렇게 보이고요. 연애는 펜타클 5번이에요. 자 그러면 연애에 원래 금전이 들어오는 거는 경제적인 어떤 생각이 많을 때 연애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정말로 이것이 미래에 행복한 어떤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연애를 생각하는 그런 어떤 카드가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 건강은 괜찮아요. 아무 이상 없어요. 자, 요건 이제 킹컵이기 때문에 혹시나 음주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명확하게 칼을 들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갈등하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하니까 마음에 그냥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보다는 어떤 것을 확정해서 탁 끊어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이번 주에는 긍정적일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뭔가 권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하기 싫다라는 마음의 카드가 이번 주에 총운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쏙 좋지는 않다. 직업적인 면에서 여성과 관련이 있다. 사랑은 약간 경제적인 걸 생각하면서 뭔가 고민이 된다.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다. 판단을 내리는 것이 명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이번 주에는 긍정적이다. 자, 부정적인 거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재거나 그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황소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행맨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우리 황소자리 분들은 뭔가 우선은 매달린 듯이 뭔가를 해야 된다예요. 그래서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생각을 깊이 해야 되고 거기에서 이번 주 쭉 내내 끝낼 수 없고 그대로 가야 되는 모습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일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심사숙고하게 된다. 약간 우울하게 된다. 자, 그리고 생각이 많게 된다. 어쩔 수 없이 매달려서 가야 된다. 까지 등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 금전적인 면에서는 컵 5번이에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 컵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금전적인 면에서 어떤 성과를 바라는 것은 감정의 만족으로 들어오는 거라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금전의 제한이라든지 뭔가 금전에 어떤 관여된 일은 특별하게 상처받거나 그럴 일은 없고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또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이게 소통하랍니다. 자 그래서 뭔가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 다음에 조금 조율해보고 그 다음에 또 먼 곳에도 소식도 한번 보내보고 자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번 주의 카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내 마음을 뭔가 글이나 그리고 SNS로 약간 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장기적으로 이번 주에 등장하는 일들을 조금 장기적으로 잘 의견 조율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사랑은
일곱 가지 생각이 많다예요. 자, 그래서 사랑은 일곱 가지 생각이 많기 때문에 선택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번 주에 어쨌든 여러 가지 돈이냐, 사랑이냐, 지위냐, 막 아니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이 많은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사랑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그런 카드가 보인다. 자, 그 다음에 건강은 타워예요. 자, 그러면 타워 카드가 뜨게 되면 우선은 운전 조심을 좀 하셔야 돼요. 운전 조심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조금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선은 운전 산에 가는 거. 그래서 건강적인 면에서 크게 드러나서 약간 나한테 사고를 입힐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안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서 해결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래서 건강은 약간 별스러운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다음 이번 주에 좋은 점은 나라나 남자나 고집 센 남자나 자, 그런 것을 인정하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인정을 하다 보면 뭔가 거기에서 편안하게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부정적인 것은 새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금전적인 지출이라 완전한 투자라든지 어떤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잘 검토해 보자. 그리고 이번 주에 큰돈 나가는 거는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행맨 카드 생각을 하라. 기다려라. 변화를 주지 마라. 그리고 조금 고민하라. 라는 카드가 이번 주에 총운으로 떴고요. 자, 그러기에 금전운으로는 컵 아홉 개니까 좋다.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은 좋다. 자, 직업적으로는 대화하고 소통하라. 내 마음을 드러내라. 글로 전하라. 이런 거고, 사랑은 생각을 하라. 그 다음에 건강은 조금 별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좋은 점은 나라, 국가, 남자, 권력, 그리고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거고, 부정적인 거는, 자, 돈을 지출하는 것, 실질적으로 뭘 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은 부정적이다. 자, 황소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장둥이 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장둥이 자리 분들 참고로 메이저가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10월의 마지막 주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저스티스, 그러니까 11번 카드가 떴거든요. 그럼 11번은 신중한 판단, 그리고 판별력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법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신중하게 계산적으로, 자, 그리고 조금 더 나를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신중하고 중요한 판단력을 요구하는 카드가 총운으로 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은 매달린다. 자, 그래서 지출이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지출을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대로 있는 것이 좋고 자 그리고 받을 것도 잘 안 받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전은 묶여서 변함없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 조금 판단하거나 생각해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칼을 들어서 내가
여성분이 칼을 들어서 결정하는 명확한 판단력을 요구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퀸의 여왕이기 때문에 소드의 여왕이기 때문에 여성의 판단력에 의해 지적인 것과 관련된 그런 어떤 판단력을 요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연애는 운명의 수레 바뀝니다. 자 그러면 시절의 인연, 인연의 반복,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인연의 등장까지 신이 주신 운명까지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쌍둥이 자리 분들은 연애적인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아요.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쌍둥이 자리 분들, 이번 주에 좋은 점은 스트렝스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다스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체력적인 요소도 중요하다. 자 그리고 어쨌든 여성이 뭔가 온유하게 여성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를 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고 자, 부정적인 거는 기존의 것을 너무 우겨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내가 하던 원래 그것을 굉장히 우기게 되는 어떤 카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그렇게 우겨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은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12개의 어떤 카드가 보이니까 12개의 카드 11개의 어떤 요거는 신중한 판단을 요하는 11번 카드 정의 카드가 보이니까 신중한 판단 그리고 계산적인 것 그리고 나를 좀 위하는 것 그런 어떤 판단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은 약간 매달릴 수 있다. 직업은 여성의 판결과 관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은 중요한 어떤 계기가 있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다. 자,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선을 책임지자. 자, 그리고 조금 이런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좋다. 자,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는, 별자리입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자 다음 별자리는 개자리가 되죠. 자 개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개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남자가, 여기에 7개의 어떤, 6개의 막대기가 올라오고 있고,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카드가 뜨게 되면, 바쁘다는 거예요. 할 일이 많다. 바쁘다. 자, 그리고, 내가 이일저일 책임져야 할 것도 많다. 아이디어도 많다. 여러 가지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끝까지 내가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카드가, 7번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완지 7번. 그래서 굉장히, 일이 많고 바쁘고, 또 내가 책임지고 하고 그런 상황들이 개자리 분들은 있을 수 있다. 자, 열심히 책임지고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어떤 성과물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이게 카드가 끝입니다. 그래서 나온다 안 나온다. 끝난다 안 끝난다. 어느 면에서 끝나는 카드다. 그래서 명확한 어떤 판결과 관련되면서 금전에 대한 어떤 입출입이 정확하게 정해지는 것이 이번 주다. 이렇게 보이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펜타클 에이스죠. 자 그러면 어떤 보너스
합격증, 그리고 새로 났던 것들이 시작되는 것, 그런 것들이 직업적으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면 정말 좋은 거예요. 자, 취업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성과나 또는 명확한 어떤 자, 승진 또는 입사 이런 거 그런 거 다 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고 사랑은 조금 멀리 있으면서 서로 마음을 전하는 그런 형태는 괜찮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조금 멀리 있으면서 마음을 전하는 거, 서로 약간 마음이 통하는 거, 그리고 서로 약간 호기심이 가는 거, 자, 그런 어떤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 카드는 메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분명히 중요한 어떤 사연들이 오갈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건강은 호흡기 질환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백신이 되든 코로나가 되는 여타 면에서 어떤 감기나 관련된 그런 어떤 질환을 좀 주의하자 이렇게 나오고요. 이번 주에 좋은 점은 새로 시작되는 어떤 것이 좋은 거다. 문서가 되든 호기심이 되든 직업적이든 공부가 되든 어느 면에서 새로 시작하는 그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이고, 자, 부정적인 거는 예전과 관련되면서 뭔가 사람이 와서 제안을 하거나 사람이 와서 뭔가 어떻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조금 부정적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라 제안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는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옛날 분들 중에서 좋은 영향력이 아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총운으로 봤을 때 바쁘다. 여러 가지 책임질 일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책임지다 보면 좋은 일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끝난다.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어떤 일이 시작될 것 같다. 자, 그리고 연애는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어떤 관계가 있다. 자, 건강은 호흡기 질환을 좀 주의하자.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뭔가가 좋은 점으로 있고, 예전과 관련된 어떤 것들은 썩 좋지는 않다. 아시겠죠? 자, 참고하세요. 자, 개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사자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요게 완제 10번이에요. 그럼 여자가 여기 여성분이 나오게 되는데, 여성분이 뭔가 막대기를 10개를 뭔가 책임지려고 하는, 다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무지 쓰고 있다라는 카드가 이 카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내가 다 책임지고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카드가 10번 카드다. 노력하다 보면 어떤 것에 결실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육체적으로 움직여서 어떤 것에 결실, 두 번째는 계속 내가 노력해왔다가 어떤 것을 마감하는 것, 주로 지식적인 것도 될 수 있고 일적인 것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일을 굉장히 노력해서 육체가 되든 뭔가 정신이 되든 굉장히 열정이 되든 가지고 노력을 해서 뭔가 마감하는, 끝이 나는 그런 어떤 카드가 보인다. 빡십니다. 힘듭니다. 사자자리 분들이. 그래서 이번 주에는 마감하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는 카드예요. 자, 펜타클 10번이 나왔으니까 이번 주에는 금전적인 면에서 아마 내가 원하는 만큼 그리고 가정과 관련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성과 관련이 있으면서, 자, 이게 여사제 카드거든요. 비밀이 있다, 생각이 많다, 두 가지를 어떻게 할까 신중한 판단을 한다 등등, 뭔가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카드가 이번 주에 직업적인 면으로 보이고요. 연애는 그녀는 아름답답니다. 자, 사자자리 분들의 그녀가 이번 주에는 아름답다. 그리고 아름다운 그녀와 관련이 있으나 약간 그녀는 돈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름다운 것을 좀 비싼 것을 좋아하는 그녀일 수도 있다. 이렇게 우선은 다섯 분들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크게 염려 없어요. 조금 가라앉은 기분을 좀 활달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서로 사랑하고 대화하고 동업하고 그런 것들이 좋은 게 되고, 부정적인 것은 늘 반복되는 패턴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 다음에 하지 마는 줄 알면서도 계속 반복되는 것들, 그것들이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면 내가 열 노력해서 뭔가 끝나는 것, 금전적인 성취는 이루는 것, 그 다음에 직업적인 두 가지 생각이 많은 것, 연애는 그녀는 아름답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다. 조금 활발하게, 발랄하게 하자. 자, 그리고 어떤 제안들은 긍정적이다. 부정적인 것은 계속 반복되는 패턴들이 굉장히 부정적이다. 아시겠죠? 자, 사자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천여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천여자리, 예, 천여자리. 자, 천여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천여자리 분들 메이저 카드가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 천여자리 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선은 볼 수 있어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황제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은 남성의 어떤 권위를 의미하게 되고, 자, 황제가 국가를 또 의미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나라적인 일과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문서적인 일과도 관련이 있고, 자, 그래서 남자, 권위 있는 사람, 나라와 관련이 있고, 문서적인 일, 자, 그 다음에 크게 움직이는 어떤 뭐 대출이나 문서나 이런 것과 다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썬 카드죠. 그럼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금전을 투자를 하든 뭔가 받는 거든 돈을 벌든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자, 그런데 너무 낙관적이어서 많이 소비 지출을 하는 것은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금전운이 굉장히 대체적으로 좋으나 철저한 어떤 관리를 해가면서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성과 관련이 있어요. 여성과 관련이 있고, 감정적인 여성과 관련이 있고, 자, 그리고 집과도 관련이 있고, 어머니와도 관련이 있고, 자, 그리고 엄마로서의 어떤 입장과도 관련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감정적인 어떤 판단과 관련이 있는 카드가 직업적인 면에서 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펜타클 굽니다. 자, 그러면 여성이 혼자 새와 같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활달하게 움직이는 만나서 연애하고 이런 카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있기 때문에 아마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이번 주에는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어떤 여성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런 어떤 연애운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대비입니다. 자, 요거는 정말로 내가 이거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것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중독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술을 드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건강은 내가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좋은 점은 여성이 생각한 대로 완성을 이루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마음을 먹었던 거는
대체적으로 마음을 쭉 먹어서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 월드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여성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서 마음을 먹은 대로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부정적인 거는 남자입니다. 자, 그래서 또는 움직임입니다. 자, 그래서 여성들이 판단하는 위주로 이번 주에는 움직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자, 그리고 갑자기 가는 움직임은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어느 편이 되든, 그게 금전이 되든, 직업이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갑자기 움직이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남자와 관련이 있고, 권위 있는 남자, 자, 그리고 어쨌든 힘을 가진 남자, 그리고 권력, 그리고 국가, 문서, 이런 것과 관련이 있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자, 근데 그래도 체계적으로 지출하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성과 관련이 있고, 연애는 여성이 자기 생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고, 중독적인 것을 조심하자. 건강은. 그리고 여성이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하고, 이번 주에는 남자의 움직임, 생각,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자, 전이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갈자리가 되죠. 자, 정갈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천칭자리 분들, 맞다, 천칭자리야 돼. 똑같이. 다시. 잠깐만요. 자, 천칭자리 분들, 제가 천칭자리 분들을 잊어먹을 뻔했어요. 자, 그러면 천칭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전칭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교환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스승님, 자, 그리고 나를 안내해 주는 사람, 중개하는 사람, 그리고 중개업자, 그리고 교육적이신 분, 우리 가족, 그리고 그런 것과 다 관련이 있게 돼요. 그래서 나를 안내해 주는 어떤 중개인, 그 다음에 나의 스승님, 그리고 나의 가족들, 윗사람, 요런 것과 관련된 일입니다. 자, 이 카드는 어쨌든 그분들의 권위나 그분들의 보호나 그분들의 가진 지식이나 이런 분들을, 이런 것들을 잘 인정하면 되는 카드다. 이렇게 보이고요. 총운의 카드가 그로 뜯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컵 9개는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금전적인 면에서 직업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금전적인 성과와 관련된 분들은 상당히 좋으신 거고요. 그래서 주식이 되든, 금전적인 이윤을 바라시는 분들이든, 대체적으로는 금전적인 어떤 성과를,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금전이다. 이렇게 보이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 타워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조금 다른 별스러운, 갑작스러운, 자, 그리고
방향, 내가 예상하던 방향과는 다른 그런 어떤 직업적인 면이다. 합격이 될 거다 했는데 안 되고, 부서가 여기로 갈 거다 했는데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로 가버리고. 그래서 물론 좋다 나쁘다에서는 굉장히 타워 카드는 에너지가 가는 강한 카드이긴 한데 그게 다 나쁘다고는 아니에요. 그래서 변화가 내가 예상하는 것과 다른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두 번째로는 혹시나 직업적인 면에서 다툴 수 있는 거를 좀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직업적인 안에서 내부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칼을 들어서 판단한다. 그러니까 결혼한다, 연애한다, 헤어진다.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선을 세워서 결정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건강은 두 개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니까 눈을 가리고 있어서 약간 우울함, 두 가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고, 너무 마음속으로 우울해하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건강을 조금 밝은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긍정은 소소하지만 작은 만족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실리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기다려서 이렇게 하리라는 생각보다는 작지만 소소한 어떤 이익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면 안내자, 윗사람과 관련이 있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좋다, 직업적인 면에서는 변화, 연애는 결정, 자, 그리고 건강은 조금 활달한 기분을 가지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작게라도 이익을 취하는 것이 좋다. 자, 기다리는 것은 별로다. 아시겠죠? 자, 천칭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갈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정갈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자, 스트렝스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내가 다스릴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책임질 수 있다, 다스려낼 수 있다, 내가 하는 만큼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까지 되거든요. 자, 그래서 노력에 따라서 얻어지는 결과가 틀릴 수 있고, 또는 조금 힘이 들 수 있어요. 왜, 이 사자를 다스려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 수는 있는데, 어쨌든 책임지고 머리와 그리고 인내력으로 이번 주에는 책임지고 다 다스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결과물이 나온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은 매달린 듯이 기다려야 한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금전적인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이번 주에는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투자는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번 주에 금전적인 면에서 뭔가 나를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소식이 오는 거예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SNS 등 어떤 직업적인 면에서 근거리 어떤 출장도 될 수 있고, 빠르게 오는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카드가 보인다, 이렇게 되고. 연애는 자, 일곱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애는 어느 것이 바른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은 것인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인가,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인가 등. 그래서 연애에서 여러 가지 조금 생각이 많으면서 이번 주에는 돌아보는 어떤 계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건강은 괜찮아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석연치 않은 마음, 뭔가 피해보는 마음,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긍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이런 것을 인정해야 될 때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런 마음이 하고, 자, 이번 주에 완벽하게 끝내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하게 단절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자, 그것을 인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내가 다스려낼 수 있다. 그것을 책임질 수 있다. 끝까지 할 수 있다라는 카드가 뜨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기다림, 직업적인 면에서는 변화, 그리고 여행, 그리고 조금의 어떤 소식들, 그 다음에 사랑은 돌아보는 계기,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좋은 점은 다 만족할 수는 없다. 안 좋은 점은 모든 게 다 끝낼 굳이 이번 주에는 다 끝낼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자, 정갈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들 사수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사수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자, 황제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권력자, 남자, 자, 그리고 문서, 그리고, 나라와 큰 집단과 어떤 관련 있는 일이 이번 주에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압력적인 어떤 일과 관련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남자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고집 센 남자, 그리고 조금 큰 일과 관련된 것들, 그런 일과 관련 있는 카드, 메이저 카드, 그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어떤 제안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감정적인 좋은 느낌이 드는 그런 어떤 좋은 제안이 이번 주에는 있을 수 있다. 제안입니다. 제안. 자, 두 번째로는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성과 관련이 있으면서 판별하는 계산적인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고 여성의 생각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신중한 판단을 하면서 이번 주에는 두 가지 일로 고민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행복한 거예요. 자, 가족끼리 행복하고 가족끼리 같이 있어도 좋고 어쨌든 그리고 가족이 될 수 있고 자, 그리고 가족과 같이 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떤 연애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건강은 약간 관리할 것들은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메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곳이 안 좋다 하면서 안 좋은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쭉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좋은 점은 어디를 떠나보는 것, 예전을 다시 가보는 것. 그 다음에 다시 가보는 것, 옛날 일을 재고해 보는 것, 옛날 장소를 가보는 것, 그런 것들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이고 부정적인 거는 전문가라 하는 것들 그게 부정적입니다. 어쩌면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뭔가 전문성과 관계된 일은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문서, 남자, 권위, 그리고 남성의 고집 이런 것과 관련이 있고요.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제안이 있을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직업적인 거는 여자와 관련이 있으면서 약간 이중적인
두 가지 생각과 관련이 있게 되고 연애는 좋다. 자 그리고 건강은 조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리고 좋은 점은 예전과 관련된 것, 어디를 가보는 것, 떠나보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은 전문가와 관련되면서 어떤 판단을 요하는 것은 좀 부정적이다. 아시겠죠? 자 사수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분들 운세뽑기 들어갈게요. 염소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여성의 칼이 떴어요. 자 그래서 여성이 뭔가 판단하거나 결정을 내리거나 언어로 표현하거나 뭐 지식적으로 표현하거나 냉정한 어떤 여성의 판단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한 주다라는 카드가 염소자리 분들의 청운으로 떴고요. 자 그래서 여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결정과도 또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거와는 탁 금전적인 면에서는 왕이 칼을 든 카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완전하게 결정이 딱 나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문서가 팔린다. 금전이 지불된다. 대출이 된다. 이렇게 해서 어떤 판단력과 관련된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도 펜타클 킹이에요. 자 그러면 직업적으로 이기니까 금전과 관련되면서 굉장히 큰 이익을 볼 수 있고 좋은 어떤 투자자를 만날 수 있고 하여튼 금전적으로 재력이 있는 남자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투자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컵 6번이기 때문에 예전에 동창생 알던 사람 이런 사람이 와서 너 좋아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는 감정적인 어떤 대화 그리고 소통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건강은 괜찮아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모두 행복한 거예요. 자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거고 예전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거고 감정의 만족을 느끼는 거고 자 그래서 단풍 구경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게 모르는 곳에 가는 것 준비가 덜 돼서 움직이는 것 그리고 새롭게 막 뭘 해서 하는 것 요거는 부정적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청운으로 보게 되면 여성과 관련이 있고 여성의 어떤 판단력과 관련이 있고 금전은 결정이 난다. 직업적인 면은 돈과 관련되면서 파워가 있는 금전의 어떤 관련이 있는 남자와 관련이 있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지난 시절에 어떤 인연과 관련이 있고 자, 건강은 괜찮고 자 그리고 좋은 점은 모두 만족하는 것. 자 그리고 안 좋은 점은 갑자기 움직이거나 뭔가 새로운 시도가 갑자기 들어가거나 열정만으로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은 부정적입니다. 염소자리 분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 분들 운세뽑기 들어갈게요.
물병자리 분들도 우선은 메이저 카드가 많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물병자리 분들 중에 분 중에서 아픈 분이 계신데 이번 주도 좀 좋지 않아요. 자, 그래서 뜨고 계신 거 좀 걱정입니다. 혹시 생각나시면 우리 아름다운 세상님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소드2입니다. 소드2는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한다, 생각이 많다, 자, 그리고 내 내면에 집중한다, 그리고 약간 우울해한다, 두 가지 판단 중에서 어느 것이 바른가를 생각한다 등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울감을 가지고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는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죠. 해가 떴고 아이가 밝게 해바라기랑 같이 있는 모습이어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 밝으면 때때로 우리가 실수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조금 철저한 판단, 그리고 실수하지 않기, 그런 면에서 조금 주의하시면서 하면 금전적인 면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이고, 직업적인 면, 직업카드에서 컵 여왕카드가 많이 나오네, 이번 주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컵 여왕카드가 보인다. 자, 직업적인 면에서 이게 정말로 바른 것일까? 아니면은 여성 이 일을 내가 겸직할 수 있을까? 엄마의 모습이라든지 감정적으로 정말 이게 또 이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서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감정적으로 다가가는 어떤 일들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연애는 여성이 생각하는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할 거야, 헤어질 거야,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게 정답이고, 또 하나는 이거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긍정적인 카드인데 머물러서 변함없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애는 내가 생각하는, 여성이 생각하는 세상을 이루거나 아니면은 머물러서 변함없는 그런 모습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건강은 기다리는 거죠. 자, 그래서 휴식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기다림을 상징하는 카드. 자, 그리고 조금 쉬어야 하는 카드. 자, 그런 카드가 건강운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얽혀서 가는 것이 긍정이라고 하네요. 너무 딱딱딱 끊지 말고 어쩌면은 그냥 매여서 할 수 없이 가야 하는, 그대로 진행이 돼야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감수해 가면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오히려 지금 묶인 답답함이 나중에는 더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끝냄이 부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내지 마시고 그대로 예전 것을 그대로 좀 지고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청운으로 보게 되면 두 가지를 가지고, 두 상황에 가지고 고민하는 카드가 떴고요. 이럴 때 내 내면의 정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계속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금전은 긍정적.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뭔가 고민이 있을 것 같고, 고민이나 그리고 이거 정말 바른 걸까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고, 자, 여성이 생각하는 사랑은 생각을 세상을 이룰 수 있다. 자, 건강은 조금 힘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좋은 점은 얽혀가는 것, 같이 가는 것이 좋은 거고, 부정적인 것은 끝내는 것이 부정적이다. 아시겠죠? 자, 물병자리 분들 운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 분들,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4번 카드도 많이 나오네. 사랑의 모습.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이게 달 카드가 떴어요. 자, 불안함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자, 그래서 뭔가 낮도 아니, 자, 어둠에서 달이 떠서 앞일을 예측할 수 없고,
뭔가 그 속에서 비는 내리고 조금 불안함을 의미하는 카드가 이 카드다. 자, 그리고 어둡다 보니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굉장히 좀 불안한 마음이 드는 카드가 이번 주 총운의 카드로 떴어요. 자,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앞날을 알 수 없어서 약간 불안함. 이거 어떻게 되지? 안에 무슨 일이 있지? 이 안에 혹시 다른 일이? 요렇게 될 수 있는 카드가 자, 총운으로 떴어요. 자, 이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고,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4번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면은, 나라와 관련된 일, 조금, 위에와 관련된 일은 잘 될 것 같다.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금전적인 것은 문서, 자, 그리고, 조금 큰 조직과 관련된 일, 나라와 관련된 일, 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다. 자,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해봐도 괜찮아요. 자, 근데, 변화는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금전적인 변화를 바라시는 분들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이거 한번 해볼래 하는 어떤 감정적인 제안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일에 대한 어떤 끌림, 부서에 대한 제안, 그리고 새로운 곳에 대한 어떤 직업적인 제안들, 그런 것들이 이번 주에는 물고기 자리 분들에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사랑은 러버 카드가 떴어요.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이 누군가 소개해 준다면, 주변의 분위기가 좋다면, 동아리에 갔다면, 많은 사람이 모인 공간에 갔다면, 그거 전부 다 긍정적이야. 자, 그래서 사랑에는 주변의 사람들과 많이 같이 함으로 해서 아주 긍정적인 사랑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번 주에 물고기 자리 분들은 물을 조심해야 돼. 여자들이 3명 건배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약간 술 이런 것들 좀 조심할 수 있다. 할 필요가 있다. 건강운으로.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이 마음이 아픈 거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혹시나 이번 주에 이런 달 카드와 연관되면서 마음이 좀 아프거든.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마음 아픔, 그래도 자, 좋은 점이라고 하긴 하는데 아픈 만큼 성숙해지겠죠. 하긴 하는데 아픈 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좀 마음 덜 다치게 조금 그러시면 좋겠다 보이고, 자, 부정적인 거는 너무 용서지 마세요. 자, 이거는 하지 마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너무 용서면서 이 일 저 일 그 일까지 할 필요 없고, 너무 많은 생각도 이번 주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간결하게 이번에는 자, 우리가 보면 그냥 보내자는 느낌으로 이번 주에는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불안하고 앞일을 알 수 없고 그런 카드가 뜨고요. 자, 거기에 금전은 문서, 위에 사람들, 그리고 조금 큰 조직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직업은 새로운 제안, 연애는 좋다. 건강은 물적인 요소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긍정적인 것은 이번에 아픔만큼 성숙해진다. 부정적인 거는 너무 열일하지 마라.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라. 아시겠죠?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별자리별 운세 양자리에서 물고기 자리 분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 운세 끝에 마지막 우리나라 운세를 타로 카드로 자 보고 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운. 자, 10월의 마지막 주에 우리 나라의 총운과 정치, 경제, 외교, 날씨, 보건. 자, 그러면 총운으로 보게 되면 자, 나라에 새로운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총운으로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완즈 기사거든요. 완즈 페이지거든요. 완즈 페이지 시종이거든요. 그러면 약간 새로운 일과 새로운 끌림과 새로운 어떤 시작, 뭔가 법적인 문안 그런 것과 이번 주에는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정치적인 면에서는 법과도 관련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그 무리들, 자기들 무리들의 주장, 그리고 자기 무리들과의 관련이 이번 주에는 있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우리 편 제일주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조직, 이런 것과 관련된 일이 자, 이번 주에는 정치적인 면에서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교적인 측면,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여성의 어떤 판단력, 그리고 여성의 어떤 언어, 말, 지식 이런 것과 관련된 일이 있을 것 같다. 경제적인 면에서 보이고요.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요거는 펜타클 나이트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외교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돈이 정지된 듯 정지돼 있는데 약간은 돈이 될 법한 어떤 일들의 제안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선 제가 여기 날씨로 봤습니다. 날씨는 쾌청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좋은 어떤 날씨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코로나, 보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의 요소고, 아마 끝까지 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도 어떤 우리가 건강적인 요소에서는 끝까지 뭔가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마 마지막 노력하는 어떤 모습이 될 것 같다. 약간 새로운 뭐가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새로 조금 등장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다. 다음 주에는 내내 또 우리가 맨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끝까지 노력을 다하는 모습에서 뭔가 새로 등장하는 어떤 것들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10월의 마지막 주 우리 전체적인 우리 별자리별 운세에서 우리 나라의 운세까지 타로카드로 여러분들 다 봤고요. 진짜 10월의 이제 마지막 주네요. 자, 10월의 마지막 주는 예전에 우리 자라는 세대에서는 노래도 많이 불러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많은 추억 쌓으시고 자, 행복해 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자, 건강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